이겨맨 로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벽에 낙서하는 페인트 게임을 멤버들과 그리고 릉다와 구릉단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안녕,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아, 여기 낙서하고 있었네. 빈니아 탈모. 야매님 바보. 어쨌든 오늘 그림 그릴 건 말이지, 바로 요즘 다시 포켓몬빵 때문에 유행해진 포켓몬을 그려볼 거라는 말씀. 오케이? 포켓몬? 한 사람이 포켓몬 이름 말하면은 모두가 그 포켓몬을 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서로 비교해보면서 한번 놀아보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내가 먼저 말할게. 첫 번째 그릴 포켓몬은 좀 간단하게 가자. 첫 번째니까. 오케이. 디그다. 디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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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그다 알지? 그 땅속에서 두더지처럼 생기네. 그거 모두 그려봐. 이겨맨. 자, 이번에 디그다 다 그리셨죠? 네. 오케이. 네, 디그다 봐. 와. 와. 이게 약간 디그다가 진화해서 세 마리 됨. 뭐야, 왜 커져 갑자기 얘가. 손바닥이야? 갑자기 인어가 되는데? 빵점이래. 누가 썼어 이거? 이거 누가 썼어? 스프레이 들고 있는 애들 중에 범인이 있어. 이거 야, 이거 그거다. 닭둘기. 어쨌든 이거 내가 그렸고, 다음에 저 옆에 있는 거 보자. 옆에 있는 거 좀 화려한데? 누가 그렸어 이거? 이건 내가 그렸지. 그냥 디그다만 그리기는 좀 그래서 디그다의 칼날이랑 좀 합쳐봤어. 토사이언 디그다. 뭐야 이거. 이상한 거 낙서하지 마. 자, 그리고 위에 있는 거는 누가 그렸지? 요루루가 그렸네? 요루루. 탈모! 탈모 디그다. 탈모. 소년이요. 완벽했는데 내 거. 아. 소년이요. 이게 더 웃기네. 와. 요루루 거 콧물도 나. 야, 그리고 또 어딨냐? 릉다 거 어딨냐? 여기 뒤에. 난 그림에 좀 재능이 없는 것 같은데, 릉다가 좀 재능이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볼까? 아, 진짜 잘 그렸어. 이야! 그러니까 이게 뭘 표현하냐면, 이게 땅속이야. 땅속. 땅속 아래에는 이제 근육질이 있는 그런 모습이 볼 수 있는 거지. 겨털 그린 거야? 야, 콧물 흘리는 거야? 야, 왜 테러 하는 거야? 어쨌든 릉다의 디그다 잘 봤고. 내 거는 지하철에 있어. 좀 멀리다 그렸네? 여깄다. 우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야, 땅속에 이게 있다는 거야? 뭐야 이게? 아, 이거 뭔데? 어? 아, 그냥 아무 의미 없어. 귀여운 버전의 디그다와 근육질 버전의 디그다야. 진짜 반짝. 이거 진짜 반짝반짝하다. 왜 눈물 흘리냐 맨날 얘는? 누가 자꾸 눈물 그리냐? 많이. 얘는 무지개 곁털이네. 잘 그렸다. 자, 그럼 리아가 다음 포켓몬 정해봐. 다음에 뭐 그릴까?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뭐 어려운 거 해도 되나? 네. 아, 저는 레쿠자로 하세요. 네? 네? 레쿠자요? 네. 진심인가요? 네. 알겠습니다. 대형 컨텐츠가 됐는데? 생각보다? 구독. 다 그렸다. 레쿠자. 이번엔 어려웠다. 자, 이번에 내가 그린 녹색 피카츄. 이게 뭐지? 합성했는데?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어디 가서 야쿠자예요? 레쿠자. 레쿠자. 야쿠자라뇨. 이거 레쿠자예요. 야쿠자래. 어딘가 잘못된 레쿠자네. 아니야, 레쿠자랑 비교해봐. 비슷해. 근데 여맨나 이거 잠깐, 이거 꼬리 잡고 때리면 채찍인데? 아니야. 진짜 전설의 포켓몬 레쿠자예요. 전설의 채찍이구만. 별로 전설 아닐 것 같은데? 오케이, 그럼 요루루가 너무 약올리니까 요루루 거 한번 보자. 장난? 뭐지? 장난하세요? 빵점. 잘 그렸잖아요. 빵점. 대고했는데. 그리고 저 앞에 있는 거 뭐냐? 이거 봐야겠다. 이거 갸라도스요. 오, 이거 역동감 있는데? 제가 그린 갸라도스예요. 이거 잘 그렸다. 마치 금방이라도 잡아먹힐 것 같아. 자, 로봇 그런 느낌을 잘 살렸구만. 피가 나쁘지 않은데? 네, 근데 녹색 레쿠자가 낫다. 녹색 레쿠자 이거 너무 명작이야. 피카츄. 야, 이거 뭐야?
에템. 내 거랑 비슷한데요? 뭐? 뭐? 비슷한데요? 이 지렁이라 안 쓰셨나요? 지렁이라니 레쿠다죠. 어? 잠깐만요. 저기 대박. 야! 이거 뭐야? 우와! 우와! 야, 누가 웹툰을 그렸는데? 이거, 내가 그렸지. 이거 미호가 그렸네? 응. 야! 느낌 있다. 좀 비슷한데요? 잘했다. 이거 잘했고. 그다음에 안 본 사람이 누구지? 저게 이게 댕댕이 꼬고. 오케이. 저요, 저요. 저 는다. 레쿠자가 이 하수구에 산단 말이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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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야! 오! 잘 그렸네. 내 거랑 비슷한데? 와, 이거 별 못 그렸는데? 그니까 내가 이겼다. 오케이, 미호가 내가 이겼다. 이제 미호가 말해봐. 어떤 이제 어떤 포켓몬? 내가? 나는 생각해둔 게 있어. 뭔데? 나는 완전 귀여운 님피야. 알겠습니다. 아주 귀엽네요. 토끼 같은 토끼인데 약간 고양이 같은 그런 느낌이죠? 이거 욕심이 나네요. 이거 좀 잘 그려볼까 한번? 좋아요. 아, 다 그렸다. 얘들아, 나의 내가 그린 님피아를 봤으면 좋겠어. 님피아. 님피아 귀엽지? 얼굴만 이렇게 그렸다. 리본도 그렸고. 즉석에서 몸통이 생기고 있는데? 왜 몸통 그려주는데? 아, 왜 코털 생기는데? 안 돼, 님피아는. 어쨌든 귀여운 나의 님피아. 귀엽징? 어쨌든 자, 그러면은 야, 저거 뭐야? 님피아. 너 이름은? 님피아. 그게 내 이름이야. 아니, 님피아. 님피아 이거 리본이잖아 원래 이거. 리본으로 근데 싸다고 때릴 것 같은데. 님피아로 뺨을 때리는데? 철썩. 자, 그리고 좀 가까운 데 없나? 또? 여기 여기. 반대편. 우와. 우와. 우와, 짱 귀엽다. 귀엽네. 가녀리게 잘 그렸다. 님피아 이런 느낌. 가녀리다. 얘 고양인가 봐. 이거는 미호가 그린 거죠? 그렇죠? 미호. 아, 이거 릉다. 릉다가 그린 거구나. 아, 릉다 잘 그린다. 릉다 잘 그리네. 오, 님피아다. 귀여운 님피아. 내 게 더 귀여운데? 저기 봐. 옆에 봐. 싸우면 질 것 같긴 하다. 싸우면 질 것 같긴 해. 내가 이겨. 와, 저기 뭐가 있나? 이거 뭐야? 너 잉피아. 잉피아 이게 나야? 내 얼굴이야 이거? 잉피아 녹화하자. 녹화다. 바니걸 같다. 아, 귀엽. 바니걸 같다고? 귀엽네. 자, 그리고 안 본 사람이 미호 거. 미호 거 한번 보자. 내가 볼 때 지금 1등이 김리아 거거든? 오. 우와. 야, 잘 그렸네, 그것도. 귀엽네. 색감이 좋다. 색감이 좋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능다가 한번 정해보세요. 쉬운 걸로 부탁드립니다. 0번이 어때요, 0번이? 이거 엄청 귀엽네. 오케이. 이거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좋네요. 좋아요. 오케이. 이겨면. 아, 다 그렸다. 이번에 최종 포켓몬 0번이 다 그렸습니다. 귀엽다. 귀엽지? 이 포켓몬은 나도 처음 보는 건데 요즘에 나왔다고 해요. 귀엽지? 오, 저랑 똑같은 걸 그리셨네요. 그래? 둘이 똑같이 생겼네. 어디 어디 어디? 아, 저거야? 네. 야, 진짜 이거는 불법 아니야? 제가 생각하는 연번이에요. 이거는 좀 요즘 기분이 어때? 그래서 난 좋아. 나도 그래. 묻잖아. 나 연번이, 넌 굿. 굿. 아. 약간 말이 많을 것 같더라고. 끔찍해. 무슨 야, 소리야? 이거는 누가 그린 거임? 내가 그렸어. 내가 아, 그렸습니다. 진짜? 여기서 이런 게 표현이 되는구나. 능가 그렸어. 야, 이거 진짜 잘 그렸다. 썬더일레븐이네. 와, 짱 이쁘다. 잘 그렸다 이거. 그 다음에 또 어디 있어 그림? 지하철에 다 있어 이제. 지하철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잘 그렸는데 이거 연번이? 이거 담요님이 그렸어. 이거는 담요님이 그린 거네. 연번이 귀엽게 뛰는 모습. 그리고 이 연번이는 왜 이거 발바닥에 데일밴드인가? 밴드인가? 코랑 다쳤네. 코랑 붙인 거 뭐임 이거? 이 포켓몬 나 처음 봐. 파스 아니야? 맞는 거 파스. 그리고 귀여운 연번이의 초상화. 귀엽다. 댕댕이가 그린 거. 자, 이렇게 다 봤죠? 어쨌든 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게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